좋지 좋지. 영혼이 너무 없는데? 땅이 안 잡혀 있네. 헌선이 이런 거 안 알려줬어? FM FM. 아, 너무 커요. 아, 너무 커요? 아씨. 뭐야? 안녕 아니요, 안녕 아니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히 계세요. 아, 일단 여러분 너무 그 오랜만이에요. 저도 얼마 전에 이제 트위치 시작했는데 갑자기 그 스팅을 근데 그 방송에서 시청자를 넘겨준 작업이거든요. 맞아요. 저한테 시청자를 갑자기 넘겨서 뭔가 했더니 저는 여러분 트위치에서 뭐 부채수로 주로 하고 있는 게임도 가끔 하지만 못하는 이야기입니다. 20학번 대학생의 그렇게 제목이 달려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채팅에 바로 후배다 맞아요 이렇게 맞아요. 언급을 해줘가지고 그 이야기 뭔 의미예요? 뭔 의미 네. 네네. 잠시만요. 네. 잠시만요. 아니요. 지금 돌아버릴 것만 같거든요. 24가지고. 익숙해져야 돼. 왜냐면 찍게 돼 있어요. 아, 그렇죠. 그래서 뜻이요. 왜냐면은 이야기를 부르면은 이야기가 되잖아요. 썰 푸는 걸 좋아해가지고 어떻게 닉네임을 쓸까 하다가 이야기? 괜찮은데? 이약할까? 하다가 이제 이야기 됐습니다. 뜻이도 이약 검색하면 나옵니다. 맞아요. 어제 20학번. 일단 축하드려요. 축하드리면서 동시에 유감스러워요. 아, 그렇죠. 왜냐면 지금 아무것도 못했지. 그러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준비한 컨텐츠가 뭐냐면 이 친구한테 코로나가 아니었을 때 어떤 일이 펼쳐졌고 텐션이 장난이 좋네요. 아, 텐션 올려줘. 방송이 이런 거 아닙니까? 네, 좋은데. 중앙광장 그쪽에서 짜장면을 먹는 문화가 있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지금 한번 체험을 해보고 가겠습니다. 바로 출발 가시죠. 오케이. 이 거리는 와본 거야? 전혀 모르지? 볼 일이 없죠, 사실상. 그 머리는 어디서 했어? 숙명여대 앞에서. 숙대 앞에서? 선배님이 추천해주셔가지고. 아, 진짜? 약간 팔랑귀 아니야? 약간 선배가 하라면 하는 느낌? 아, 그 자세 좋아. 여기서 면접 봤어. 뭔 말했는지 모르게 기억이 안 나. 필터링을 안 하고 그냥 말해가지고 자신감을 보고 뽑은 게 아닌가. 면접 때 자신감 진짜 제일 중요하잖아. 나도 자신감이었거든. 나이가 많아도 할 수 있다. 좋지 좋지. 영혼이 너무 없는데? 나중에는 학교 여기 사람 엄청 많아. 4월에 원래 피크인데 그걸 못 봤어 이거 올해. 여기는 어딘지 알아? 이게 SK 미래관이라고 앤티크한가 어떻게 보면 그 약간 신세대적인 느낌을 좋아할까요? 멋있죠? 너무 안 받아. 이거 뭔지 알아? 신문지 아닌가? 원래 그 각 과방에 쌓여있거든? 아무나 갖고 나와가지고 이제 그걸 깔고 이제 하는 건데 저기가 이제 만우절날 완전 꽉 차. 막걸리도 마시지 않나요? 지금 마시자는 건 아닌데요. 후배 선 넘네. 이 풀밭으로 왔어요. 저희가 와우 너무 더운데요 정말? 서머헤이 챌린지예요 사실. 와 저도 사기당했군요. 너무 덥네요. 지금 30도 육박원이에요. 스프링쿨러 지금 틀고 싶거든요. 그 배달원 분이 여기서 이제 힘들게. 관통해서 오시기 때문에 한 이 정도에 딱 앉아서 주위를 한번 지켜봅시다. 한 장씩 깔면 되나요? 네 신문지를 최대한 그냥 다 써서 까세요. 아니 아니 가방으로 무상을 시킵니다. 아 이거 오늘 안에 앉을 수 있나요? 근데 원래 이래. 뭐야 이거 야 와 나 이거 사고 싶은데. 정말 현타다. 레전드다. 이게 지금 여러분 지금 허허 들판이잖아요. 원래 이게 아니거든 진짜. 여기 사람이 진짜 왕창 모여야 되거든요. 서로 막 FM 시키고 이래야 되는데 FM을 제가 잠깐 가르쳐 드릴게요. 네 좋아요. 저 배우고 싶었어요. 일단 하나 시킵시다. 여러분 제가 주도권을 잡았습니다. 카메라 주도권을 잡아버렸고요. 여러분 일단은 감성 자체가 뭐냐면 중짜라는 게 있어요. 중짜 뭐의 줄임말이지? 중광 짜장면. 중앙광장 짜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짜장면 단짝이 뭐야? 탕수육! 탕수육을 여러분 같이 시키는 이 감성. 전화를 좀 드릴게요 저희가. 배민이 약간 네. 너무 기계화돼 있어 인간의 정이 없어. 소리가. 전화 주문을 연결해 드릴게요. 예, 그럼 제가 그 앞에서 전화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카드 결제할게요. 그 방송을 왜 시작했죠? 코로나 때문에 집에 나갈 일도 없고 하니까는 예 네. 여러 방면에서 좀 방송도 하나의 커리어가 될 수 있잖아요. 또 샌드박스 이런 것도 제가 방송 쪽에 관심이 좀 많아요. 빅픽처네. 뒤에서 방송이 어떻게 진행이 된다든지 약간 이런 거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도움이 되는 경력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가지고. 또 약간 그럼 엔터테인먼트 쪽으로 관심이 있나? 그쵸. 예. 자소서에도 원래는 이제 K-POP 쪽으로 썼었어요. 약간. 왜 이렇게 놀라? 아니 근데 지금 의상 자체가 네. 이게 그 디스트로이진이야? 그렇죠. 그렇게 말하죠. 이거는? 맞나? 뭐 이것도 디스로이죠. 화상 났잖아요. 근데 이게 진짜 전혀 우리가 맞추지가 않았는데 첫 복장이 똑같아요. 지금 어이가 없게도 악어 가죽인가? 이거 뭐였죠? 이 로고가 아 이게 진짜 브랜드가 있나? 몰라요. 저는 잘 모릅니다. 나도 의류에 문외 아니야. 아니 뭐 있어요. 이거 이름 있는데 선생님이 사셨거든요. 아 어떤 아 맞아. 미미미누님을 알게 된 계기도 학원의 수학쌤이 너가 가는 대학교에 미미미누라는 유튜버가 있다 진짜 웃기더라 한번 봐봐라 해서 제대로 알게 된 거거든요. 그 선생님이 사주셨는데 말하니까 또 생각이 나네. 사인 좀 받아달라고. 선생님한테 뭐라고 했냐면 아니 미미미노가 한 교회에 막 30명 있는 것도 아니고 이 넓은 캠퍼스에서 내가 도대체 어떻게 만나냐라고 했는데
지금 이러고 있죠? 저한테는 뭐 레게노. 아 지금 덥네요. 상당히 덥네요. 지금 날씨가 지금 녹아버릴 것 같아요. 뜰 수가 없어요. 거의 지금 실눈캐로 나오고 있어요. 실눈캐가 화나면 무서운 거 아시죠? 최근에 티머 분장을 하고 방송을 했던데. 아 네, 이럴 줄 알았어. 아 맞아요. 정신 나갔나요? 제 방송 되게 자주 보시는구나. 팬이세요? 모니터링 사실 맨날 해요. 많이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그 본인 인스타 해요? 알려드릴까요? 궁금하세요? 아니, 마팔했잖아. 진짜 그래요? 제 스토리 가끔 봐주세요. 근데 바로 잘 친해졌어. 친해졌대? 네, 알겠습니다. 본인이 그럼 닮았다고 생각하는 아이돌 있어요? 그런 거 하는 순간 눈치가 일단 빠르네. 유튜브에서 손절당하기 때문에 일단 아 닮았다 나... 아니 방송에서 아! 시청자 아! 머리 색깔 나... 머리색 나와 맞기가 쉽지가 않잖아. 아 그렇죠. 이미 방송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죠. 네. 핸드폰도 야 이거 사실 11의 레드 부드럽네요. 이거 진짜 11의 네. 레드 빵이 안 잡혀 있네. 헌선이 이런 거 안 알려줬어? 선배님 말 끊지 마라. 저희 언니한테 왜 그러세요? 아 죄송합니다. 자 이렇게 네 밝기 편집자님 편집자님 죄송한데 밝기 좀 올려주세요. 아니 내 얼굴이 보여. 편집자님 아니 내 얼굴이 보여. 밝기 좀 올려주세요. 죄송 이게 최대예요. 근데 학점이 상당히 높다고. 그냥 언더더스 나와가지고 딱 2학 방송 모니터링 했는데 4점. 뽑기도 잘했고 교수님 뽑기도. 어 교수님 뽑기? 아 바로 너무 인형 뽑기인데. 감사합니다. 교수님을 정말 좋은 분들을 많이 만났어요 이번에. 아 오케이. 네 지금 미미미무. 아 같이 가요. 아니 어디 가는데? 네, 잠시만요. 예 미미미무가 지금 짜장면을 받으러 가는 장면을 단독 취재하고 있습니다. 아 나 똥머리 다 풀리는데. 포기하죠. 그냥 저를 찍겠습니다. 너무 적나라하게 나오는데요? 예쁜 각도가 전혀 안 나오는데? 제가 좀 저질 체력이라 가지고요. 뛰면은 약간 좀 우왕 짜장이다. 아 미미미나다. 조롱하지 마. 아니요. 안녕하세요. 아니 농담이에요. 후배가 좀 이렇게 예. 깔아야 되는 거 아니야? 아 미안합니다. 여기 앉으실 자리를 후배가 약간 깔아줘야 되는데. 저 카메라를 들고 말씀해 주실래요 그러면? 발끈하게 항상 차렸거든요. 부찍 논란이 있거든요. 예 그렇죠. 그 유명한 본인... 논란이죠. 무슨 파야? 당연히 저는 찍먹입니다. 설마 부먹이라고 그런 말을 하지 말아주세요. 부먹 해드려요? 원하십니까? 하지만 수많은 거기까지... 찍먹들을 적으로 돌리는 발언입니다. 그것은 잘 생각하세요. 그러면 찍먹으로 할게요. 아 원하시면 무언은 드릴게요. 찍먹 갈게요. 네. 주변에 사람이 없기 때문에 조금 마스크를 벗고 잘 먹을게요. 제가 사준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다 샀어요. 유튜브 구독자 현 15만의 선배님이니까 5교시가 2시란 말이야. 예. 그래서 딱 우리한테 2시간이니까 11시 45분에 그 3교시야. 그래가지고 선배 말하는데 먹어? 어? 그래서 이 중짜라는 야! 아니 먹을 줄 알고 그래서 11시 45분에 2교시가 끝나. 그리고 그 다음 교시가 2시에 있단 말이야. 느낌. 아 맛있네요. 맛있고 지금 뱀이랑 식사를 같이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맛이야 중짜는. 벌레도 진짜 먹어버린 그 맛. 아 어떤 걸 먹고 싶니까? 아 어떤 걸 먹고 싶니까? 야 고춧가루 안 뿌렸네. 말 돌리지 마세요. 선배 구강구조를 이해하세요. 이미 30도라 근데 갑자기 왜 근데 왜 그러시죠? 원래 트름 하는 거예요 서로 저놈에 관해. 저는 안 할 건데. 좋아하는 아이돌 뭐야? 그러니까 원래는 사실 방탄을 제일 좋아하는데 근데 요즘에 잠깐 휴식 유지라고. 방탄이 여러분들 근데 진짜 이 지금 20대 나이대가 최고인 것 같아요. 원래 저는 빅 네? 선배님 다시 봤는데 저 가겠습니다. 방송 약간 위험한 것 같아. 들어와! 전 안암동 GD가 되고 싶어요. 네? 그러면 안암동 GD와 짜장면을 먹었다? 이런 식으로 어그로 끌어도 되나요? 시럽이 천 개 박혀요. 선배님 아니었으면 또 이번 학기 한 번도 못할 뻔했네요. 신문지도 잘 주는 미미미누. 우와 잠깐만 망했다. 진짜 현실 티모 현실 티모. FM FM. 아 너무 커요. 아 너무 커요? FM 아씨 아 진짜. F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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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M. 주동한 사람이 앞에서 이제 FM 갈겨주고 옆에서 이제 어이를 외쳐준 거야. 아... 뭐야? 안녕! 아니, 아니. 안녕! 안녕하십니까! 안녕! 안녕! 안녕하십니까! 그... 안녕히 계세요!
일로와! 기강이 시계 안 잡혀있네요? 아, 어? 벌레 들어왔다 마스크. FM 어이 FM 어이 한 박자 쉬고 두 아니 일로 오세요! 두 박자 쉬고 어이. 세 박자 마저 쉬고 하나 둘 셋 넷 이왕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완벽하게 제가 FM까지 가봤는데요. 집에 가고 싶네요. 예? 네. 아 너무 재밌었어요. 안... 오. 안녕. 마지막 인사는 네. 코로나 인사로 가죠. 하나, 둘, 셋. 오케이. 반팔이면 지금 이 반팔인데 여기 올리는 거 아세요? 그 더워가지고. 반팔인데 이렇게 했어 지금. 지금 의상 이래요. 딱 이러고. 이러고 본인 그 근육 자랑하면서. 아! 아! 아 잠깐만. 아 이게 또 이렇게 됐네. 아!